조폴체 TV. 안녕하세요, 조폴체입니다. 어법 문제 같이 풀어봐요. 네, 어법 문제니까요. 어법이 있는 구문을 쭉 표시를 해볼게요. 보시면서 제가 어디를 표시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어법 문제는 어법을 묻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최소화해서 푸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더라도요, 구문 파악하는데 집중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요, 렌즈를 시작하네요. 렌즈가 범위가 몸에 걸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from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보시죠. 지금 물어보는 건 도즈라는 대명사잖아요. 그러면 도즈가 뭘 받아주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받아줄 만한 거 찾아보면 요렇게 명사들이 쭉 있죠. 명사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요, 받아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더부터 organisms까지. 자, 여기 보시면요, 결국 복수를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도즈 맞습니다. 복수를 받아주기 때문에 도즈가 되는 거예요. 수능형 어법에서 대명사가 나오면 단수인지 복수인지 파악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여기 정리한 내용이고요. 화면 멈추고 보셔도 돼요. 자, 2번이요. 자, 2번은 ing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묻는 겁니다. 자, ing가 나오면 물어보는 게 크게 세 개예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또는 분사 구문의 형태로서 적절한 게 쓰였는지,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어 동사 파악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유형은 동사 자리에 ing를 붙여놓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물어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동명사의 쓰임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거버닝 앞에 명사가 있죠? 그러면 대개는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해석하면 그것들을 지배하는 과정들이네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이란 뜻이니까 ing가 맞죠. 네, 2번 맞아요. 자, 여기 내용 정리 하고 있죠. 네, 이제 3번이요. 자, 3번은요, 일단 밑줄 친 구문의 앞에 others란 선행사가 있네요. 예, others란 선행사. 그리고 요 others는 또 여기 위에 있는 systems를 받아주는 겁니다. 일단 others가 other systems인 거니까 사물이어서 위치 맞아요. 일단 선행사는 괜찮은데, 그래, 선행사로 보면 위치가 통과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문장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해석을 해보면, 자, 여기 others는
other systems잖아요. 다른 시스템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꾸며주죠. 리듬이 있는 시간이 수백 년으로 확장이 된대요. 근데 여기 있는 위치가 이 아더스하고 연결이 돼서 다른 시스템들의 시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후주가 돼야 됩니다. 후주. 이게 후주로 바뀌는 거는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팁인데, 일단 답은 3번이죠. 일단 후주가 맞아요. 후주. 여기서 리드믹 타임부터 이어스까지를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보고 이게 완전하잖아요. 그러면 위치는 완전한 문장을 이끌지 못하죠. 관계대명사 위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위치를 관계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꾸는 구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 문장의 의미 때문에 후스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리드믹 타임 앞에 관사가 없는 것도 좀 걸리긴 하죠. 네. 이건 조금 걸립니다. 조금.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풀든 위치가 틀렸다는 건알수 있죠. 제가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같이 살펴보도록 하세요. 관계사 관련해선 늘 출제됩니다. 한 해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출제되는 포인트들을 모두 정리해서 여기 보시는 포스트에 올렸으니까요. 꼭 들어가서 살펴보시고요. 링크는 영상 소개글에 올렸어요. 자, 다음 4번이에요. 4번. 이 4번은요. 앞에 콤마가 있고 ing 어구가 따로 이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장을 다 보도록 할게요. Divide an ecosystem into parts by creating barriers and 나오고 the sum of the productivity of the parts 이렇게 주어 나오고 will typically be found 해서 동사 어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명령문 and 구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네요. Lower than the productivity of the whole 해서 여기서 끊깁니다. 콤마하고 여기서는 콤마하고 따로 접속사가 없죠. 네. 접속사가 없네요. 그리고 ing가 나오니까 이거는 무슨 구문이에요? 분사 구문인 거죠. 접속사가 없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형태가 ing니까 이거는 분사 구문이에요. 예. 분사 구문. 그러면요. 여기에서 other things being equal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동등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 하면서란 뜻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ing가 맞는 겁니다. 예. 뭐뭐 하면서. 자, 여기 내용 보시고요. 자, 이제 5번으로 갈게요.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이건 지우겠습니다. 예. 이 지워진 부분 다시 표시하고. 자, 보시죠. 일단 to survive를 알기 위해선 해석은 다 해봐야 되겠네요. Save passages. 자, for example은 양옆에 콤마가 끼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지워져 버리세요. 예. 특히 어법지를 풀 때는 사비어구를 삭제하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구문이 더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이거 꼭 명심해서 활용하시고요. 자, 갑니다.
enable 동사 나오죠. 이건 주어고 migratory species to survive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migratory species는 목적어고 to survive는 목적 보어예요. 그러면 5형식 구문에서 목적 보어는 동사에 맞추는데 요 enable이란 동사는 목적 보어로 to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enable a to 동사 원형이란 관용어구로 풀어도 되겠어요.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이렇게 어법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표시한 대로 보시면 됩니다. 많이 쉬웠고요. 특히 관계사는 빠짐없이 나오죠. 지금 화면에 제가 작성한 포스트를 보고 계신데요. 지금 영상에서 봤던 내용을 이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수능 영어 어법 문제는 나왔던 데서 나와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확실하게 소화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명심하세요. 시험 치르느라 애쓰셨고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